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이제 대만 여행 좀 갔다가 이제 왔습니다. 다시 또 유튜브를 열심히 여러분들 공유를 해야겠죠.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미리 공유를 했었죠. 독 GPT라고 하는 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구글 독스 아니면 이제 구글 해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공부해 보셨다면은 어떻게 활용할지 알지 여러분들 바로 아실 것 같습니다. 이독 GPT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GPT라고 하는 것들은 챗 GPT 나오면서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GPT를 활용한 모델을 활용한 것들은 그전부터 많이 나왔었는데 이챗 GPT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이 보안 쪽이나 그런 쪽에도 GPT라고 하는 그런 분석 모델들을 계속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센시스 GPT라고 하는 베타 버전들도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아무튼 같이 제가 좀 엮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나왔던 이제 독 GP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구글 해킹 아니면 이제 구글 독이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구글 독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구글 독점 이제 PDF 파일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은 한국에 나온 이 문서 자료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이제 나왔는데 사실 저도 웹 해킹을 공부할 때 이제 구글 해킹이라는 것을 처음 이렇게 들었을 때요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신정재 연구원님이 나오신 건데 2004년도예요. 이게 벌써 20년 전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글 해킹이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 이제 아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요것은 이제 구글 독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구글 쪽에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검색을 할때 우리가 옵션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뒤에다가 이제 PDF 파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요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파일 타입을 PDF로 하면은 더 명확하게 PDF 파일들만 검색이 되는 이런 옵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옵션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보안적으로 그러면 중요한 정보들이 외부에서 특히 이제 오신트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구글 검색이죠. 이 구글 검색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자꾸적으로 이제 노출이 되게 되는 건데 그것들을 이제 검색을 할때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 우리가 웹 패킹하는 과정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정보 노출로 한목으로 검색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용어들이 생긴 것이 바로 이제 구글 독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냥 간단하게 해서 구글 해킹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 이제 옵션이나 그런 것들을 다 외워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요 구글 독이라고 하는 이 PDF 파일에서 이 장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인URL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사이트 같은 거, 파일 타입 같은 거나 인텍스트 이런 옵션들을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정확한 개인정보 노출 여부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오신트 검색 서비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옵션들 이용해서 관리자 페이지를 정보를 제공을 한그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문서 정보들이나 아니면은 원격 터미널 서비스나 이런 노출 여부들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국내에서도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들, 해외 같은 경우는 쇼단이나 이제 센시스 같은 경우나 이런 사이트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아무튼 요번에는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구글 해킹이라고 하는 것만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럼 이런 옵션들이 또 모아져 있는 데가 바로 이스플로이트 DB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 중에서 GHDB라고 하는 요것이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2023년도 5월달 정도에 또 업데이트가 됐죠. 어제 어린이날 이렇게 업데이트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를 합니다. 지금 위쪽에서는 이제 워드프레스하고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 구글에서 검색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옵션들이죠. 근데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 있게 사용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요것을 이제 검색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이렇게 되면은 검색이 됩니다. 실제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걸 바로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도 해킹하는 예, 그런 현상들이 바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독 같은 경우나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옵션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 해킹하거나 이제 보안 관제할 때그 고객사 서비스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을 할때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센시스라고 하는 여기에도
우리가 오신트 검색 서비스의 대표적인 것인데, 센시스 GPT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베타 버전이 아니고 공식적이면 좀더더 이렇게 옵션이나 여러분들이 제너레이터, 쿼리문들을 생성을 해서 자기네들의 옵션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설명을 이제 챗GPT처럼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독 GPT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이제 이게 나온 거죠. 예, 서비스가요. 뭐 공식적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구글 검색 그독그 우리가 했다고 그 앞에서 했던 그런 옵션들을 조금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AI 방식으로 물어봐라. 챗GPT 형식으로 물어보면은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서비스가 나왔다. 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 중요한 파일들을 이제 검색한다. 정확하게 뭐더 중요한 것들을 하면은 이제 중요한 엑셀 파일이다. 뭐 이렇게 더 명시하는 것들이 더 확실하겠죠. 우리가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 어떤 정보들이 구글 검색을 통해 가지고 만약 노출이 된다, 그러면 누구나 개인정보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거나 중요한 정보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 검색 쪽에서는 꼭 여러분들이 모이킹 할때 포함이 되어야 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너레이터를 하면은 이게 한국어가 굉장히 잘 먹어요. 독 GPT 같은 경우는요. 저도 이제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우선 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중요한 엑셀 파일들을 이제 검색하는 거를 나는 제너레이터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한국어로 했을 때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긴 걸립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잘 먹힌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일 타입 같은 건 엑셀 파일들이고, 사이트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검색하고자 하는 그런 사이트를 명시해 주시면 되고, 관리자 페이지나 패스워드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페이지들을 나는 검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전 검색을 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그때그때 할 때마다 요것들을 어떻게 검색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중요한 파일들을 나는 검색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의 관리자 페이지가 내지 노출 여부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도 한번 제너레이터를 해본데, 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국어들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보통 이제 AI들이 네이버라고 한 것이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뭐 네이버라고 해서 그런 영어로 이렇게 썼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독GPT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잘 판단을 해서 이제 관리자 페이지라고 하는 네이버닷컴을 검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또 원하는 답변 같은 경우는 인타이틀 검색이 아니고 이제 URL 주소에 어드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혹시 포함된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 것들이 제가 이제 올바른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요것들은 조금 이제 질문들을 좀더잘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센시스 GP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구글 검색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요거는 센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단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크리미널 IP 쪽하고 좀 그쪽하고 연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래 보시면은 이제 러시아 호스트 쪽에서 러닝되고 있는 RDP나 FTP 같은 걸 검색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샘플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뭐 네이버 관리자 페이지 여부들을 확인해라. 특히 이제 여기는 한국어가 그렇게 잘 먹히지는 않습니다. 뭐 일부는 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제 보이긴 하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정확한 답변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센시스 같은 경우는 후에도 제가 이제 GPT 소개를 하겠지만은, 아무튼 요거는 GPT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적용한 것들이 점점 보안 쪽에도 많은 서비스들을 이제 오픈되고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치피티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좀 유용합니다. 저도 좀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옵션들, 특히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스프리트 DB라고 하는 사이트를 가지고 뭐 공부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아, 나는 요러한 것들 옵션들도 좀 생성을 해가지고 이제 모이킹 관리 그 모이킹의 테스트를 할때 여러분들이 좀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직접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커리문들을 가지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